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레스터 시티에게 120년 만에 3연패를 당하면서 치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경기였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강적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원정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의 복귀 그리고 호날두 선수의 두 경기 세 골을 집어넣는 쾌조의 페이스와 함께 그야말로 엄청난 초반 기세를 타면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호날두 선수의 득점포가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솔샤르 감독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솔샤르 감독은 다비드 데야 골키퍼, 빅토르 린델랩, 해리 맥과이어, 폴 포그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메이슨 그린우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루크 쇼, 제이든 산초, 에런 완비사카, 네마냐 마티치까지 호날두 선수를 센터포워드로 두고 그린우드, 산초, 브루노, 포그바 등 상당수의 주전 선수들을 대거 기용시키면서 레스터시티를 상대했고 레스터시티 역시 제이미 바디, 제임스 메디슨, 유리 틸레망스 등 핵심 선수들을 출전시키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반전 19분 메이슨 그린우드가 상대 우측면 박스 바깥쪽에서 투구에 강력한 왼발 슈팅을 장렬시키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대0으로 앞서갔고 이어서 전반전 31분 레스터시티의 미드필더 유리 틸레망스가 대야 골키퍼를 넘기는 절묘한 칩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78분 레스터시티의 수비수 스웨인즈가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역전골을 뽑아내면서 레스터시티가 다시 경기를 뒤집었고 82분 상대 수비 뒷공간을 후벼판 마커스 래시포드가 단독 찬스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2대2 그리고 83분에는 다시 레스터시티의 레전드 제이미 바디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재역전 3대2 그리고 91분 레스터시티의 새로운 공격수 파손 다카가 4대2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골을 터뜨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레스터시티에게 2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레스터시티에게 많은 찬스를 허용한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수비진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공격수를 계속 놓침으로 인해 허무하게 골을 내주는 부분이 경기 패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맨유의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는 평점 6.4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원톱 스트라이커로서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만큼 수비도 문제지만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남은 오늘 경기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폴 포그바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양상의 경기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문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골을 허용했다. 반전을 위해서는 변화의 열쇠를 찾아야만 한다. 그것이 선수들의 정신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 이기기 위한 마음가짐은 물론 전술도 찾아야 한다. 라면서 선수들의 멘탈과 감독의 전술을 둘 다 까는 그런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번 패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20년 만에 레스터 시티에게 3연패를 기록하게 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패배라고 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들은 당연히 엄청난 비난 세례를 쏟아냈습니다. 원래는 나가야 한다. 캡틴 타이틀을 다른 사람에게 줘라. 마지막으로 나를 슬프게 만드는 만큼 너희는 평화를 알지 못하게 될 거야. 이건 올레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선수들은 자신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올레, 맥과이어 둘 다 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매주 훈련에서 뭘 하는 거야. 그건 확실히 축구가 아니야. 그들은 99년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만 계속 보고 있어. 올레만이 문제가 아니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케미가 부족하고 위닝 멘탈리티 그리고 척추라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시작 이후 팀으로부터 이런 굴욕적인 경기로 어떤 타이틀도 따내지 못할 것 같다. 맨유가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길 바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술과 교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선수들에게 더 나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 등등 많은 팬들이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에 대해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 3경기 동안 승점 1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리그 5위 자리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위기를 넘기고 솔샤르 감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